무인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으신지? 부족함 많습니다. 부족하기만 하고 일단 물이 좀 필요합니다. 물만 있으면 돼 사실. 이걸로 먹어. 그래서 네. 왔구나. 추가 살림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그렇지. 제발. 이게 있어야지, 그럼. 그죠? 예. 여러분이 획득에 실패한 아이템 외에도 저희가 몇 가지 더 준비해봤는데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따뜻한 오리털 침낭. 오, 야, 그거 하나 침낭 있으니까 여기서 자도 돼? 그럼. 김종민 씨의 최애 아이템. 라면? 칫솔. 칫솔. 아, 양치 칫솔. 세트. 아, 그거 꼭 있어야 돼. 아니, 야, 삼겹살 먹고 양치 안 할 거야? 그거를 왜 빼, 그 비싼 거를. 이 밖에도 시원한 캔맥주까지. 캔맥주까지. 다 필요 없어. 캔맥주만 있으면 돼. 아, 여기서 캔맥주 먹으면 좋긴 하겠다. 와. 그래서 이 추가 물품을 어떻게 얻느냐. 제가 아까 도착하자마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섬에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생동물이 잡아와야 돼? 사실 이 섬에는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네?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네? 뭐가 살아요? 어? 공룡이요? It's not about control, stand there.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와우. 저희가 바보 같아요? 와, 되게 유치해. 저희가 바보 같습니까? 이게 무슨 프로예요? 무인도 살림 추가 획득 미션은 바로 공룡 사냥입니다. 와, 공룡 사냥이요? 그러니까 공룡의 무언가를, 인형 같은 걸 숨겨두셨나? 지금부터 저희가 공룡 서식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룡 서식지? 서식지면 굉장히 여러 마리 있다는 거네요?